52.48으로 4위고요. 지금 1, 2위 싸움은 역시 러시아의 쿠드라체바와 마문의 경쟁이고, 한국의 손현재 선수는 리본에서 실수가 나와서 남은 두 종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스라엘의 네타 리프킨, 리본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리프킨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이 넘쳐요. 네. 방금 전에 리본 끝이 닿았고요. 네, 실시에서 감점이 있겠죠. 네, 피봇을 그냥 세 바퀴 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윗다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아래 다리의 축도 잘 세워져야 됩니다. 아,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높이 던져서 회전 요소 세 번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스텝이 조금 나갔는데 뒷부분이 인정이 안 됩니다. 러시아 선수들이나 손현재 선수가 DR 난도에서 이렇게 흐름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네. 리본은 특히 끝까지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잠시도 집중력 흔들려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 지금 또 닿았어요? 네. 높이 던져서 지금 또 스텝이 나갔죠. 마지막 난도. 역시 리본이 참 힘든 종목이네요. 네. 자, 이것저것 잔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리프킨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던지고 DR 난도 할 때 스텝이 나가지 않으려면 던지기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 높이 던지는 게 조금 표현하는데 조금 유리하겠죠? 네, 자신이 회전 수에 따라서 던지기 높이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로테이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네타 리프킨, 지금 리본 여섯 번째로 경기를 마쳤고요. 손현재 선수는 후프 11번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리본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종목 후프와 볼은 정말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17.783을 받는 마리나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네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종목별 결선보다는 점수를 조금씩 전반적으로 낮죠? 네, 네 종목을 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네.